안녕하세요. 팔당에 위치한 천신궁 신녀입니다. 점이라는 것은 그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기운을 읽어서 그 기운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게 그게 점입니다. 그분이 오셨을 때 사업의 기운, 금전의 기운, 연인의 기운 그런 것을 느끼고 바로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원이라고 치면 병원에서는 CT라든지 MRI라든지 피검사를 통해서 어떤 병이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사람의 신체를 알아보는 거잖아요. 하지만 여러 가지 무구를 통해서 방울부채로도 볼 수가 있고 쌀로도 볼 수가 있고 엽전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앞날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. 그런 기운을 읽어서 제대로 전달해주고 또 이 무녀가 지혜롭게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